중요한데 빠져 있는 것 그것은요 바로 우리 몸속 면역 세포를 포함한 필수 영양소, 호르몬, 약물 등이 이 포함된 이런 혈액을 신체 곳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수송체인데요. 바로 알부민입니다. 어? 알부민? 알부민입니다. 어? 알부민? 알부민? 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알부민. 우리가 아니, 약간 링겔 같은 거 이렇게 맞을 때. 맞아, 맞아. 그런 거 알부민 이런 거 써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알짱에서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 알부민. 맞아요. 그렇게. 어, 나도 많이 들었는데. 네, 먼저 알부민이란 간에서 생성되는 혈청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이는 우리 몸속 혈액 내에 있는 호르몬, 약물, 지방산,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물질들을 우리 몸 곳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수송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철 무엇보다 중요한 면역력에 관여하는 황체, 황원 이런 물질들도 모두 다 이 알부민이 운반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을 올리기에 좋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C와 같은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해도 이들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체인 알부민이 체내에 풍부하지 않다면 신체 각 조직에 도달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자, 앞에 보이는 도로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영양소들이 신체 각 기관으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바다 말고. 이때 알부민을 투여해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오, 바로 그냥. 야, 어, 스포츠가. 아, 전달이 바로. 와. 맞습니다. 이처럼 알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재적소에 도달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송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몸속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전신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제때 공급되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즉, 영양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병원에서도 체내 알부민 농도는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거든요. 즉, 이 알부민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영양 부족, 간질환, 신장 질환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겨울처럼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알부민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 병원에서 혈액검사로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혈액검사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알부민 상태를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두 개. 저 두 개요.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오. 하나. 아유. 하나.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나. 네. 자, 이 중에 몇 개 해당되면 그러면 알부민이 부족한 거예요? 예, 이 중 단 한 개라도 어? 해당된다면 어? 어? 체내에 알부민 부족을 의심해 봐야만. 우리... 오, 와, 하나야.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체내 뭐 콜라겐 부족하다, 뭐 수분 부족하다 이런 건 들었는데 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문제는 바로 이 노화로 인해 떨어지는 간 기능 때문인데요. 앞서서 이 알부민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청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간의 세포 재생 능력이 줄어들고 간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알부민 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혈청 알부민 수치는 20세 최고치를 찍고 계속 떨어지네. 네, 연간 평균 0.017mg씩 감소하며 60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